오늘은 여수 금오도 비렁길 3, 4코스를 걷습니다. 비렁길 3, 4코스는요 다른 코스에 비해 오르막 내리막이 가장 적절하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 코스입니다. 주민들이 땔감을 구하고 낚시를 하러 다녔던 상안에 터져있는 금오도 비렁길은 2010년 길이 조성되자마자 빼어난 풍광으로 소문이 나면서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남해안의 대표적인 트레킹 코스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합니다. 금오도 비렁길은 비렁은 순 우리말인 벼랑의 여수 사투리로요 해안 절벽과 해안 단구를 따라 꿀꿀 이어지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저 마을은요 선녀가 배를 짜던 것이라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직포 비렁길 민박을 지나서 쭉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비렁길 3코스는요 다른 코스에 비해서 오르막 내리막길이 가장 적절하게 있어서요 많은 사람들의 인기 있는 코스입니다. 나무 대끝길 올라오자마자요 동백 숲 터널을 아주 이루고 있습니다. 빽빽한 동백나무와 울창한 숲은 정말 저절로 힐링이 될 수 있는 느낌을 좀 느낄 수 있네요. 3코스는요 야자 매트가 다 깔려 있어가지고 걷기도 아주 편안한데요. 갈바람통 전망대에 드디어 또 도착했습니다. 이제 매봉 전망대를 향해서 또 갑니다. 또요 아주 하늘 보기가 힘듭니다. 저 나무가 빽빽하게 들이차가지고 하늘 완전히 가리고 있습니다. 아주 탁 트인 바다가 나옵니다. 진짜 이 길은요 정말 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아주 3코스는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런가 야자 매트도 잘 깔려 있고 트레킹 길이 아주 잘 정돈되어 있는 느낌이네요. 이제 비렁길에서요 최고의 하이라이트인 출렁다리를 향해서 열심히 좀 가고 있습니다. 연인과 함께 걸으면요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출렁다리라고 합니다. 출렁다리 중간쯤에는요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아래 내려다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유리가 좀 오염이 돼가지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좌측으로 가시면 직포 선착장 가시거든요. 저희들은 학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측으로 가셔야 됩니다. 섬에 오면 항상 볼 수 있는 돈나무 아 열매가 또 많이 열렸습니다. 이제 3코스 끝엔 학동을 왔는데요. 학동은 산의 모양이 학을 닮았다 하여 학동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3코스 정점이고요. 4코스 시작점이 학동마을에 왔습니다. 금오도 비렁길은요. 시작점과 끝 지점에 화장실 설비가 전체 잘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깔끔하게 아주 잘 지어져 있습니다. 이제 4코스 학동에서 심포까지
한 3.2km 정도를 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멀리 사다리통 전망대도 보이고요. 사다리통 전망대 도착을 또 했습니다. 아, 전망대에서 바라보니까요, 정말 망망대, 정말 말 그대로 망망대입니다. 걸어왔던 비런길인데요,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까? 쉼포 마크 2.3km를 더 걸어야 됩니다, 지금. 아, 또 완전히 소산하고 군락지입니다, 아주. 정말 아름다운 비런길, 걸으면 그래서 사랑이 싹 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옹금동 전망대가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 4코스는요, 오르내림 그렇게 없이 정말 길도 잘 만들어져 있어서 걷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